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호수 수면 위로 떠오른 5천만 원짜리 트렁크와 시체로 시작하는 트렁크, 공유와 서현진이라는 조합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트렁크, 총 8부작으로 짧지만 강렬했던 트렁크, 그 줄거리를 시작해봅니다. 결혼을 직업으로 가진 노인지, 자신의 절친이었던 친구 혜영의 자살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가진 채 살아왔었고, 친구의 납골당을 떠나던 인지의 눈에 보이는 한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자신이 탄 버스에 오르던 그 남자, 졸업 앨범을 찍는 자리에서 졸업복을 건네주며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이 한정원임을 알게 되었고, 잠깐, 아주 잠깐 동안의 대화였지만 비슷한 아픔이 있는 듯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원을 다음 놀잇감으로 점찍은 서연이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인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도화가 양성애자임을 알면서도 도화와의 화려한 결혼식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인지였지만 결혼을 10일 남겨두고 도화가 양성애자임이 강제 아웃팅을 당해버리면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도화는 덩그러니 자신의 흔적들만을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고, 도화를 아우팅시킨 게 자신의 엄마라 생각하며 엄마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한 채 엄마 때문에 사회적 죽임을 당한 도화에 대한 미안함과 한 통의 전화조차도, 한 줄의 문자조차도 없이 사라진 도화에 대한 미움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인지였는데요. 사실 인지의 엄마에게 도화의 영상을 보낸 게 바로 인지를 스토킹 중인 태상이었습니다. 도화와 함께 떡케이크 수업을 갔던 인지가 태성에게 눈도장을 지대로 찍혀버리면서 인지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화의 집을 지키고 있었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화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는 자신의 욕심이 이 둘의 관계를 망쳤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이 끝나지 않는 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화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지키며 도화의 자취를 찾으며 도화의 빈 껍데기가 자신의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걸 지켜보며 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식장을 취소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선에게 스카웃이 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모색한다는 이선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간제 배우자 직업을 시작하며 마련한 트렁크를 사러 간 그곳에서 인지와 정원은 두 번째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정원의 시선을 눈치챈 서연 또한 같은 디자인의 트렁크를 사게 되면서 이 둘이 사게 된 트렁크가 이 드라마에 꼭 필요한 장치가 되는데요. 복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망쳐버린 도화의 삶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던 인지였기에 가짜를 붙들고라도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요. 어쩌면 기간제 결혼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인지였지만 태성이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인지가 보는 앞에서 경원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면서 인지의 멘탈을 털어버리고, NM은 태성을 경찰에 신고해서 회사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선택 대신 유가족과 합의 후 태성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면서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된 인지는 부모님을 속여야 하는 게이의 아내로, 남편에게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쉴드를, 우울증 환자의 아내로 남편에게 우울의 늪으로부터의 탈출을, 시한부 환자의 아내로 남편에게 외롭지 않은 엔딩을 주며 벌써 다섯 번째 남편과의 계약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처의 적극 추천으로 인지의 남편이 된 정원은 약물 과다 복용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악몽 같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폭군이었던 아버지는 엄마를 폭행했고 강간도 서슴지 않았죠. 거실 상드리에는 감시 카메라까지 달아 엄마의 매 순간들을 감시했었고, 그런 아빠의 폭행과 집착에 점점 더 병들어가는 엄마를 정원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를 죽이려던 엄마를 막아서게 되고, 엄마가 결국 엄마 자신을 죽이거나 누군가를 죽일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엄마가 자살한 후에는 아빠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을 꾸게 되면서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불면증에 악몽의 괴로운 밤과 자지 못해 괴로운 낮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서연을 향한 분리불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남편의 트라우마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거실에서 정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듯한 그 샹드리에의 교체를 반대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유산이 되어버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였던 서연은 아이를 낳는 게,
자신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게 끔찍하기만 했고 뱃속 아기를 없애겠다고 약을 먹고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가던 정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다짐했던 정원이었기에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서연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버리려는 서연의 모습은 충격이었고 처음으로 서연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 사고를 당한 서연 대신 아이를 택하려 했던 정원을 서연이 알게 되면서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2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에도 서연과는 30년을 넘게 알아온 사이라 서연의 고집으로 이혼을 했으면서도 심각한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었고 계약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랑은 이제 완전히 쫑이라는 서연의 협박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서연의 한마디에 내키지 않는 계약 결혼에 동의를 해야만 했죠. 근데 서연 역시 계약 결혼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약 결혼 배우자를 NM에서 물색하다 정원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었던 서연의 눈에 들어온 인지의 프로필에 인지가 바로 정원이 여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여자임을 확신하며 인지를 콕 집어서 픽해서는 정원이 마음에 품었던 인지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자신을 사랑할지 정원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다른 남자와 함께인 자신의 모습을 보란듯이 정원에게 노출하며 더욱더 심각한 분리불안증으로 빠져드는 정원을 즐기며 극악의 밀당 중이었고 결국 서연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자신이 건넸던 귀걸이 박스가 차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게 되면서 눈이 돌아버린 정원은 결국 차 유리를 부수게 되고 경찰서 행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원의 아내 1일차를 시작한 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졸업 앨범을 찍으며 만났던 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정원은 그 사실을 숨기며 왜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인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고가의 메이드 서비스냐고 비아냥거리는데 인지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납골당에서 보았던 정원을 졸업사진을 찍으러 왔던 정원을 말이죠. 정원을 꼬시지 않을 거라며 자신 앞에서는 정원이 정원이어도 괜찮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그리도 혐오하던 샹들리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던져버렸고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조각들을 인지가 자신의 몸으로 막으며 정원을 구해내는데요. 계약하자마자 남편에게 일이 생기면 인사 고과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라 핑계를 대는 인지였지만 그 사건으로 정원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고 샹들리에에 얽힌 이야기들을 인지에게 털어놓다 6개월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는 꿀잠을 자게 되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데다 꿀잠까지 얻었으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정원은 또다시 인지에게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을 하게 되면서 5년 전 인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듣게 됩니다. 5년 전 증발한 예비 남편에 대한 복수로 기간제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을 지키려다 상처를 입은 인지의 병원 아들이를 돕다가 실밥을 풀러간 마지막 날 꿰매어 있던 실밥이 빠지는 걸 지켜보며 정원은 점차 치유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엄마가 다치는 모습들만 봐왔던 정원이 보게 되는 회복되어가는 상처에 보기 싫은데 끝까지 안 보면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을 것 같다며 그 실밥을 지켜봤다는데 드디어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만 해왔던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이 해이를 막아주겠다던 인지의 따뜻한 말들이 있었죠. 한편 서연은 약도 먹지 않고 숙면을 했다는 정원에 점점 더 변해가는 정원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그 초조함을 지호에게 풀어댔는데 불안과 초조함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던 그 샹들리에를 교체해준답시고 새 걸 달아주는데 오마이갓 거기다가 떡하니 몰카를 달아놓은 서연 정원과 인지의 모습을 팝콘 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제안하며 인지를 도발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뒤섞인 여러모로 불편한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가짜 남편이라도 옆에 있는 남편 지호를 두고 정원에게 여보 당신이라며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니 지난 일을 상처랍시고 엿대 붙잡고 산다며 넌 그게 문제라며 정원의 자존감에 또 스크래치를 내려는데 그걸 참고 있을 인지가 아니었죠.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서로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도 있다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경고를 때려버리니 정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인지에게 급기야 키스를 하는데 역시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서연이었죠.
잘못된 단추를 풀어서는 하나하나 다시 채워가는 정원을 그냥 놔둘 리 없는 서연은 정원을 다시금 손에 넣기 위해 정원의 멘탈을 흔들고, 인지는 정원이 서연에게서 벗어나 완전한 이혼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는데, 인지의 스토커 태성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서연만 없애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인지와 정원의 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데요. 인지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태성은 정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알아가며, 서연이 정원의 집에 몰카를 설치해서는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연에게 접근해서는 인지를 건들지 말라며 경고를 하는데, 인지에게 온 문자로 정원 또한 태성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태성은 인지의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는 인지의 멘탈을 흔들어 왔었기에 인지는 정원이 다치게 될까봐 태성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며 선을 긋는데, 인지가 그어놓은 선을 잘 지킬 정원은 아니었기에 인지에 대한 걱정에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던 태성에게 인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 내가 가진 것들로 네 인생을 아작내겠다 경고를 하는데, 이미 아작낸 인생을 살고 있는 태성에게는 타격감 제로인 경고였죠. 정원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망, 근데 그곳에 상주복까지 차려입고 서연이 등장해서는 정원 옆에 서서는 정원의 멘탈을 쥐락펴락 하려는데, 이제 더 이상 정원에게 필요한 건 서연이 아니잖아요. 그저 곁에서 지켜보려 했던 인지가 나서서는 정원이 네가 아이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며, 정원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며, 이제 서연은 정원을 가질 수 없다며 머리채 휘어잡는 스킬을 펼치며 서연을 참교육해버리면서 정원의 옆자리를 사수해내는데, 이 일로 정원은 인지와 함께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열받은 서연은 인지에게도 정원에게도 이혼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현재 자신의 기간제 남편인 지호와의 이혼까지 강행하려는데요. 지호는 이미 서연을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게 되었었고, 점점 더 추악해져가는 서연을 막으려 인지에게 몰카에 대해서 알리면서 서연을 멈추게 하려 하는데요. 인지는 몰카의 존재 외에도 서연이 정원에게 줬던 파란색 알약의 정체까지 알게 되죠. 정원을 망가뜨려 구속하려는 서연의 의도까지 모두 다. 하지만 폭군 같았던 아버지가 엄마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달았던 그 자리에 서연이 정원을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달았다는 걸 정원에게는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정원과 인지였고,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들을 함께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태성. 태성은 예전의 계약 결혼과 다른 인지와 정원의 결혼 생활에 정원을 사랑하는 인지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인지를 갖지 못할 바에야 인지랑 함께 소멸하겠다 선포해버리니, 정원은 인지를 보호하려 자신이 그리도 꺼려 하던 CCTV까지 설치하는데요. 인지가 정원만은 몰랐으면 했던 그 몰카를 정원이 알게 됩니다. 아주 정이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렇게 서연을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해버리는데 도화가 돌아왔습니다. 도화의 집으로 잠입을 시도하던 태성이 도화의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도화는 알고 있었군요. 인지의 엄마에게 영상을 보낸 게 태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더 이상 태성이 인지에 대한 집착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도화는 태성에게 인지 인생에서 꺼지라며 경고를 하지만, 그런 경고가 먹힐 놈이었으면 진작에 관뒀을 테죠. 도화에게 칼 맞고서는 약국 가서 화풀이하던 태성은 이전처럼 약사의 목을 꺾어버리면서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 도화와 인지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없이 둘이 함께 조용히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인지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아작냈다며 인지를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지를 볼 수 없어 아팠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인지는 미안함과 미움보다 더 컸던, 혼자서는 끝낼 수가 없었던 둘의 결혼의 마지막을 위해 버텨왔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빈 껍데기 같았던 5년이라는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데요. 인지를 외톨이로 만들어 인지 주변에 남는 게 오직 자신뿐이기를 바라는 태성은 NM을 세상에 까발려 과거 자신이 도화에게 사회적인 죽임을 선사했던 것처럼 인지에게도 사회적인 죽음을 선사하려 하고, 태성의 집에 숨어들어 계약 결혼의 서약서가 담긴 트렁크를 훔쳐 나와서는 그걸 인지에게 알리고 정원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정원을 지키기 위해 이혼과 함께 퇴사를 선언하며 잠적을 택했는데, 열리지 않는 트렁크에 태성은 정원을 믿기로 인지를 불러내고 트렁크를 열라고 협박을 하는데 열릴 리가 없죠. 인지의 트렁크가 아니었습니다. 인지가 보는 앞에서 정원을 죽이겠다며 정원까지 콜해버린 태성에, 아빠의 총을 들고 온 정원이 태성에게 겨누는 총구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마음먹은 인지에, 위기 일촉 즉발의 순간,
정원의 총을 빼앗아 인지는 태성을 향해 발사를 해버리는데요. 공포탄만 가득했던 총이었고 태성은 트렁크를 들고서는 보트를 탄 채 도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중간 멈춰버린 보트,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태성의 심장을 관통하는 펜싱 칼, 태성이 트렁크와 함께 호수에 빠져서는 저세상행을 해버리는 순간이었죠. 과거 NM의 경호원이었던 지호, 자신의 선배가 태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서도 겁에 질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지호는 그날의 일이 자신에게는 악몽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서연을 협박 중인 태성을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거기다 보스의 오더까지 받았으니 태성을 죽여 서연을 지키는 선택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서연을 지켜보던 지호는 서연의 행복을 빌며 서연 곁을 떠났고 뒤늦게 지호의 진심도 자신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서연은 용의자가 된 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혼 재계약까지 강행하면서 정원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원과 인지는 처음 두 번의 운명적인 만남처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우연히 운명적으로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영원히 함께 하자는 약속과 함께 이별을 택하면서 정원은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서는 서연에게서 벗어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인지는 빈 껍데기 같았던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고 어느 날 또다시 운명처럼 첫 번째 우연이 이 둘을 마주하게 하죠. 그리고 이 둘이 평생을 함께할 다음 우연을 기다리며 드라마 트렁크가 마무리되었습니다.